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이 아이오닉을 탄 지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지금 내장재가 색깔이 브라운인데 약간 그레이색인데, 메이튼에서 나온 도어 몰딩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싹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브라운 계열 부분하고 도어 캐치하고 뭐 여기 커플더 이런 데를 이제 여기 뭐 내장재를 뭐 공구를 이용해서 뜯어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덮어 씌우는, 이제 테이프로 양문 테이프를 해서 겉으로 씌우는 방법으로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게 있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러라고 뒤에도 할 건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총 9개 메이튼 몰딩 부품들을 이용해서 차를 한번 꾸며보려고요 하고요.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1열 루시드 블루 몰딩, 여기 트윈 오픈 1열 컵홀더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포장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기스 안 나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앞부분, 이 부분 이게 명칭이 대시보드 프레임, 대시보드 프레임일까? 이 부분 또 역시 포장 잘 돼 있고요. 도어 캐치 이 부분, 여기에 감싸는 몰딩 부품이 이 안에 4개 이렇게 있고, 포장도 역시 기스 안 나는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이플러 송풍구, 송풍은 여기로 몰딩 있고, 도어 네오 프레임, 여기는 이제 이 부분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윈도우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2열 컵홀더, 2열에도 컵홀더 있거든요. 이 부분이고, 자 지금 언박싱을 다 해놨고요. 이제 어차피 양면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 떼서 이렇게 바로 붙이면 되니까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적당하게 간단한 조그만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에이플러 송풍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루시드 블루 색깔에 전부 다 3M 양면 테이프로 해서 간단하게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만 일단 루시드 블루 색상으로 몰딩을 했어요. 지금 여기 문 쪽하고 스위치 쪽, 그리고 도어 쪽, 다음 여기 가운데 대시보드, 다음 컵홀더, 그 반에 반대쪽 안 된 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 그리고 변경. 원래 내장 색상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색깔 바꿔주면 차도 이제 새로 다시 이제 탄 느낌 나고 좋아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보고 그냥 뒤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뒤쪽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도 도어 쪽, 그다음에 도어 스위치 쪽. 제가 실수로 열선이 없는 모델인데 열선 있는 모델을 해가지고 저기에 왔네요. 이제 열선이 없는 모델이면은 저기 가운데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데 저 부분이 채워서 나옵니다. 다음 도어 쪽. 다음 여기도 커플더. 네, 여긴 기존 거 그리고 변경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어 몰딩, 여기 커플더 몰딩 쪽 보면은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단차 뭐 이 전의 색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쪽도 그렇고 이 색상이 파란, 루시드 블루하고 하얀색 쪽 색깔이 나오는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대쪽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장착을 다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과 루시드 블루의 조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몰딩을 하면 좀 좋은 게 여기 맨들맨들해서 기존 이제 친환경 재질을 썼던 아이오닉5 여기 부분이 약간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요 추후에 여기 위에다가 뭐도 붙일 수도 있고 기존에는 약간 이런 재질이라 스티커가 붙긴 붙을 텐데 약간 맨들맨들한 이런 재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다 뭐 또 앵무 테이프 이용해서 더 장착을 하기도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 일단 차 한 1년 이상 타면 좀 질려요. 그래서 질리는 게 없어지고 약간 리프레시한 느낌. 그 다음에 재질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다 뭘 더 부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몰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루시드 블루하고 또 하얀색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